안녕하세요. 커리언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에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을 해서 소셜시큐리티 세금 낸 돈을 확인하고 베네핏을 받게 되었을 시에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소셜시큐리티 택스 낸 돈인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의 돈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ssa.gov로 가십니다. 혹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등으로 검색을 하셔서 웹사이트를 가셔도 되겠는데요. 반드시 공식 정부 웹사이트를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웹 브라우저 같은데 이상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광고를 클릭하셔서 다른 웹사이트로 가시거나 사기 웹사이트로 가시면 안 되니까요. 반드시 정부 웹사이트로 가시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웹사이트는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정부 로고,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마크가 있고요.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사인 인 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사인 인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크게 세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마이 소셜 시큐리티, 비즈니스 서비스, 가버먼트 서비스가 있는데요. 보통 제일 왼쪽에 있는 마이 소셜 시큐리티 화면에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금액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처음으로 이 웹사이트에 오신 분들, 그리고 계정을 아직까지 만들지 않으신 분들은 Create Your Account를 하셔서 계정을 생성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아이디를 만드셨던 분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 놓으셔서 아이디 혹은 암호를 까먹으셨으면요, Forgot Username, Forgot Password 옵션을 이용하셔서 아이디 혹은 암호를 찾으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추가된 옵션인데요, 정부에서 연동해서 운영되는 login.gov 그리고 id.me를 통하여서 로그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테크니컬한 용어로는 Single Sign On, SSO라고 그러는데요, 여러 웹사이트에서 아이디를 많이 만들지 않고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웹사이트에 사용하는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각 주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분들은 본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미라는 계정을 만드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아이디미를 통하여서 로그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이디미를 통하여서 진행을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숫자로 된 암호가 오면 이것을 입력하시고요. 기존에 이미 본인 확인을 하신 분들은 추가로 하실 필요 없이 바로 로그인이 될 수가 있고요. 혹은 본인께서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 패스포트 등을 스캔을 하여서 등록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링크가 오면은 본인의 셀피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요.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대로 필요한 본인 증명을 하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실제 체크를 하는 것은 사람이 체크하는 것이 아닌 기계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15초에서 30초 정도면은 실제로 본인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바로 정보를 보내주면은 등록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디미를 통하여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과 암호를 설정하셔서 로그인을 하셨거나 아이디미 혹은 login.gov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면요, My Social Security라는 옵션이 나오면서 다음에 웹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메뉴는 Print Save Copy of Your Social Security Statement인데요. 이 문서가 여러분께서 한 번씩 받으시는 Social Security Statement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문서를 버리셨거나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신 분들은요,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서 이 문서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Social Security 카드를 재발급을 하거나 이외 기타 자료, 정보 등을 열람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하시면 Eligibility and Earning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기 위해서 40.40 크레딧이 필요한데요. 내가 지금까지 몇 크레딧을 벌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0년도에는 얼마를 벌었는지 그 숫자가 나오게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그동안 여러분께서 얼마를 벌으셨고 Social Security Tax를 얼마를 냈는지가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요, 그동안 여러분께서 세금 보고된 금액이 맞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포인트에 관해서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1,470를 벌을 때마다 1크레딧이 쌓이게 되고요,
5,880달러를 벌으시면 4크레딧이 되겠죠? 그리고 1년에 쌓을 수 있는 크레딧은 4크레딧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년에 58,800달러 이상을 벌으셨어도 40크레딧이 한꺼번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4크레딧까지만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470달러를 벌으실 때마다 1크레딧이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10년 이상을 일을 하셔야지 40크레딧이 쌓이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40크레딧이 쌓아야 베네핏을 신청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는 40크레딧이 다 없어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니까요. 은퇴 시기가 다가오시는 분들은 웹사이트를 체크하시거나 우편으로 날라오는 문서를 확인을 하셔서 내가 40크레딧을 다 쌓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40크레딧에서 조금 모자라시는 분들은요. 은퇴 시기를 조금 더 늦춰서 일을 좀 더 하시거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셔서 40크레딧을 채우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은퇴 시기가 많이 남은 분들도요. 웹사이트를 한 번씩 체크를 하셔서 그동안 세금 보고한 것이 제대로 기록이 되었는지 나의 소셜 세큐리티 베네핏 크레딧이 잘 쌓이고 있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더 내리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62세의 얼리 리타이어먼트, 67세의 풀 리타이어먼트, 70세의 딜레이드 리타이어먼트에서 이 나이에 소셜 세큐리티를 신청을 하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그 돈이 표시되는 건데요. 이때 신청하면 1,500달러를 받는다. 이때 신청하면은 2,000달러를 받는다. 더 늦게 신청하면은 2,500달러를 받는다. 등등으로 금액이 표시되게 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소셜 세큐리티 택스를 냄으로써 은퇴를 하였을 때 얼마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니까요. 조금 더 일찍 신청을 했을 때, 67세에 정확하게 신청을 하였을 때, 조금 더 늦게 신청을 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이 나오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은퇴 후 1년 지출을 계산하실 때 보통 소셜 세큐리티 베네핏을 함께 해서 계산을 하면 편합니다. 401k를 하시거나 IRA 등을 하면서 투자를 하실 때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체크를 하시게 되는데요. 은퇴 계좌에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지 조금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1년 동안 들어가는 소비 지출에서 소셜 세큐리티에 해당하는 부분을 없애버리면 조금 더 계산하기가 편하게 됩니다. 현재 여기에 나온 수치는요.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자료가 되겠는데요. 미국에서 55세 이상 나이가 되시는 분들의 지출 현황을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론 사는 지역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요. 전체 크게 봐서 평균을 내었을 때 1년에 53,495달러를 소비를 한다고 그럽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돈일 수도 있고요. 별로 안 되는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한 달에 4,457달러 정도를 소비를 한다고 그럽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숫자를 나눠보면요. 음식에서 563불, 집에서 1,483달러 정도를 소비를 하신다고 그럽니다. 하우스에 사신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모기지를 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페이오프가 다 되었더라도 세금을 내시거나 HOA 등을 내실 수도 있고요. 렌트로서 계속 돈을 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통 트랜스포테이션에 700달러 정도가 들어간다고 나오고요. 생각보다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차 페이오프를 계속 하시거나 기름값, 보험료 등으로 계속 돈이 나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아직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펜션, 소셜 택스 등으로 돈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외 등등 비용으로 471달러가 나간다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과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크게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렇게 돈이 나간다고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체크를 하셨는데 한 달에 1,500달러 정도가 나온다고 하시면요. 여기서 하우싱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애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달 들어가는 지출에서 1,500달러를 제외하시고서 1년 지출을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35년 넘게 일을 하셨고 소득이 높아서 2020년 기준으로 풀 베네핏 3,000달러에 가까운 소셜 세큐리티 베네핏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물가 상승 때문에 이 금액 역시 최고 금액 역시 올라가게 되는데요.
거의 3,000달러 가까이 소셜 세큐리티 베네핏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커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IRA나 브로커리 계정에서 은퇴에 필요한 금액의 비중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어서 부담이 적게 됩니다. 따라서 401k나 IRA를 하고 계신 것과 소셜 세큐리티 베네핏에서 어느 정도 받는지 금액을 잘 계산하셔서 은퇴 계획을 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a.gov 사이트에서 랭귀지를 클릭하셔서 한국어를 선택하시면 조금 더 추가 정보가 나오는데요. 아쉽게도 웹사이트 자체가 다 한국어로 변환되는 것은 아니고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특정 문서들이 한글로 표시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은퇴덕후님, 은덕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이트 블로그가 되겠는데요. 미국에서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체계적이고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셜 세큐리티 연금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요. 소셜 세큐리티가 무엇인지 개요에서부터 연금 계산하는 방법, 최고 금액, 최저 금액, 그리고 택서블 어마운트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 언제 정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각종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를 체크하시면요, 소셜 세큐리티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해서 정부에 낸 세금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은퇴 후에 받게 되는 소셜 세큐리티 베네핏은 신청한 후부터 일정한 금액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401k, IRA, 브로커리지 계정을 통해서 투자한 금액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를 내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잘 계산을 하셔서 여러분이 은퇴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자원으로 잘 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셜 세큐리티 웹사이트에 가서 로그인을 하고 정보를 체크하는 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